아니, 오프닝 때 1000다리도 안 차는 게 말이 되냐? 이거 뭐, 700명이다. 좆박아, 또 어떡하냐? 사진이 잘못된 거 아닐까? 아? 사진이 잘못된 거 아닐까? 아, 저 사진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라고? 좀 사진이 좀 기분이 안 좋을까? 그럼 이건 어때? 이건 좋지 않아? 이거. 평균적으로 어떤 게잘 들어왔는지 한번. 이게 더 좋지. 평균적으로. 미운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운상을. 감자살. 뭐하노? 빨래 개나? 그래. 도가니 교장 사진 그거야? 아니, 도가니 교장 사진 저 장강 아저씨지. 저거 뭐 합성이야? 그거는 그 합성으로 해놓으면 안 돼. 도가니는. 저거는 뭐 합성이야 그러면? 전에 랄프가 도가니 합성해놨다가 나한테 존나 혼났는데. 저거는 뭐 합성이야 그러면? 저거는 그냥 일본 AV 할아버지 사진이지. 저것도 그럼 이상한 거. 응? 사람이 싫다 몇 편인가요? 이게 좋네. 아이고야, 왜 이렇게들 안 오냐, 이 새끼들. 뭐 날이 뭐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장통입니다. 오늘도 자리자리라는 것을 혀도 되겠습니까? 그래, 어서 온나. 자리하시길. 서위 조동남.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화질? 화질 좋은데 왜요? 화질 좋기만 하구만. 됐네. 반갑습니다. 난 이제 가볼게. 새벽에 보자. 아니야, 아니야. 백두산 다 채우고 가야지. 백두산 다 못 채우고 가면 어떡하니? 백두산 총 5,050개인데 이거 다 채우고 가렴. 그게 너가 해야 될 일이야. 응, 안 채워줘. 안 돼, 채워. 줘. 채워. 줘. 해. 줘. 채워. 줘. 충전해. 줘. 쏴. 줘. 시청료 지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여 하셨습니까? 아, 우리 플랜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이다. 엿 먹어. 엿 먹어. 그래, 맛있게 먹을게. 고마워. 살초기 2,000개 정말 고마워. 헤헤헤헤. 이 새끼는 양아치가 맞다. 네가 더 양아치다. 너는 양아치 껍다구야. 양아치 껍다구. 커피 한잔 드릴까요? 커피 하나 가왔나. 시간도 손이 끊입니다. 왜 존댓말하고 지랄이야? 지금 일하시니까요. 영양제 드시고요. 영양제가. 진하게 줘 아니면 어떻게 줄까? 변하게? 저번처럼. 그것도 좀 넣어줘. 뭐? 그 있잖아, 헤이즐넛. 그거 Fucking 헤이즐넛. 어? 그거 펌프 한 번만 하면 될걸? 영양제 아침에 먹어야 된다고? 진짜요? 알아서도 그거 좀 넣고 좀저 하지. 저뭐저막말 말이 많어. 쓸데없이 말이 많아. 찍찍찍찍찍 쥐새끼가 뻔뻔하게 시끄럽네.
유튜브 웃겼어? 욕 존나 처먹을 줄 알고 나 일부러 안 봤었는데 랄프 잠깐 집에 왔었거든. 밥 먹고 있을 때 우리 뭐였고 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주영아 네 남친 절들아. 아 우리 코지가 100개를 나이도? 나이도 우리 코지 왔어? 우리 코지는 요즘 역행방 출입 잘 안 하나? 배가 아 오늘은 좀 빨리 게이지 좀 채우고 바이오 해저드 DLC 예, 그거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여캠방 안 가고 버튜버 봅니다 형님. 어 버튜버 fucking 버튜버 버튜버 좋지. 이 여편 내가 또 주제넘는구나. 남자 일하시는데 빨딱빨딱 17척 반장의 꼬들밥이네 내와라. 근데 바이오하자드 그거 DLC 재밌어? 본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분량이 어느 정도지 분량이? 가격이 별로 안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DLC니까 원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바이오하자드 8이 있어야 DLC도 사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어.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면 나쁘지 않네. 8 했지. 바이오하자드 그 빌리지 그거 했잖아. 그때 그 뚜밥이랑 그때 현황했었잖아. 그때 재밌었지. 그 엄청 큰 그 여자 그 보스 나오고 어 마지막에 근데 좀 너무 쉽게 끝내갖고 아니 요즘 왜 이렇게 게임 디남 하려 그래. 아니 그러면은 명분을 주던가 시껄레오나. 난 네가 별풍선 쏜 거 본 적이 없는데? 어? 네가 그럼 명분을 딱 주면서 아 오늘 진짜 꽉 차게 방송 한번 가봅시다 형님. 형님 1부는 오슈로 하시고요. 오슈는 1시간 반 가량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약발방 1시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스테리 1시간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형님 먹방 하시고요. 먹방 40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로 깔끔하게 콜가이즈 하십시오. 라면 내가 뭐 그렇게 네가 딱 짜주면 해주지. PD마냥 어? 네가 오늘 방송 편성을 맡아갖고 시원하게 쏘면서 그렇게 하면은 아니 못할 게 뭐 있나. 이거 좋다. 크로마키에 저기 거슬리지도 않고 전에 있던 거 오슬로는 초록색이었잖아. 이거 원래 있던 거야? 샀어 이번에. 누가 먹었습니다. 비 비치면은 남자는 이거, 핑크지. 그러니까 보니까 비 비치면은 이게 크로마키에 얼마노? 2만 원대. 이게? 어 28,000원이 그랬죠. 1리터? 1.5리터? 1.2리터 정도 되지 않을까? 1.8인가? 1.8? 어어. 괜찮은데? 내가 쿠폰이 있어주면 싸게 샀어. 오 잘 샀다. 야 이런 것도 살 줄 알고 너 정말 멋진 아이구나. 이게 보니까 반짝이면은 조명 때문에 크로마키 방해가 되더라고. 맞아. 내가 또 야. 이제 옛 DJ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알지. 스텔님 이거 좋네. 원래 나 오슬로만 썼는데 어 무광으로 사야 빛이 반지지 않아서 너 진짜 멋진 아이구나. 남자는 옛, 핑크지. 내가 7년 DJ 한 덕이 있죠? 아니 네가 7년 동안 잘했으면 방송을 안 접었겠지. 그러니까 이거라도 잘했으니까. 아 이거? 어. 이거 준비는 아주 잘했다. 그치. 7년에서 배운 그 섬세함이네. 그래 아주 잘했다. 어, 고맙다. 이거 한번 그거 봐봐. 이건 네가 탄 또 커피야? 응. 좋네. 일부러 조금만 해봤어. 맛없을까봐 처음 하는 거라서.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 옛날 바리스타 학원도 다녔거든. 너 제법이구나. 그래?
이야, 커피 맛있는데? 다행이다. 미소 그냥 자연스럽게 지어지네. 그래? 방송인 걸 떠나가지고. 오케이. 내가 fucking hazelnut을 좋아하거든요. 다행이다. Oh, fucking hazelnut. 제법이구나. 정말 멋진 아이군. 그거 있던데요? 집에서 커피 먹는다고. 나는 이제 마트에서 사다가 그 있잖아, 대용량 진액, 그거 진액. 그래가지고 그거 조금 타고 거기다 물 탄 다음에 얼음 숭덩숭덩 넣어갖고 이렇게 젖어 딱 먹는데 그 싸구려 커피 맛. 집에선 절대 카페에서 먹는 그 커피 맛을 흉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뭐 전에 팬들한테 몇 번 이렇게 받았던 콜드브루 같은 건 좀 먹어봤어요. 괜찮더만. 그게 좀 카페 맛 나고 산미는 없지만. 그랬는데 주영이는 이번 저기 우리 집 오면서 자기 집에서 쓰던 게 있더라고. 요만한 그 저 뭐 피클통 같은 거에서 네스프레소 이렇게 해가지고, 네스프레소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를 내더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계가 있던데요? 졸라 신기하더만. 그래도 카페 느낌은 안 나. 그나마 캡슐 머신 중에 네스프레소. 캡슐 머신. 그렇지. 난 저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 카페 맛 절대 못 따라가지. 그렇지. 원두 자체를 좋은 걸 또 쓰고, 그건 아예 커피 콩을 가지고 왔고 완전 가루로 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쫙 짜가지고 먹잖아. 근데 나 핸드드립도 해. 개드립 하지마. 아 좋다 이거. 나중에 카페나 차릴까요, 여러분들? 바이크 카페? 진짜 하려고? 아니 근데 처음에야 잘 되지. 나중에 카페 차려가지고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어봐. 그러면은 손님들 발길 끊길걸? 내가 있음으로 나를 보기 위해서 와서 커피를 팔아준다는 마인드지. 그치? 무인카페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무인카페 차렸다고 한다 하면은 거기 가서 딱 기계 박살낼 것 같은데? 무인카페니까 다들 와가지고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제 내가 차렸다고 하니까는. 보통 일반인이 무인카페를 차렸으면은 그냥 어느 정도의 소득이나 이렇게 판매하는 게 수입이 어느 정도 딱 보장이 돼 있는 딱 그런 그래프가 있는데, 내가 차리면 오히려 무인카페 차리면 기계 다 개박살 나져 있고 막 땅바닥에 가래침 뱉어져 있고 빨대 막 공중에 막 뿌려가지고 막 땅바닥에 막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아서 무인카페는 내가 차리면 오히려 좆되는 그런 거지. 주영이가 애견 카페 하장. 이거 한다면 다음 초강 그냥 알리지 말고 하든가. 맞아 안 알리고 해야 돼. 내가 무인카페 차린다고 치면 뭐든지 사업은 쉬운 게 없어. 그냥 붕어빵 장사 한번 해보고 싶네. 농겸했던 응우연 PC방 꿀 난다 키우키우. 바이크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매달아갖고 붕어빵 기계 이렇게 딱 끌고 다니는 거지. 세워놓고. 네. 그리고 이제 주영이가 거기 타가지고 붕어빵 만들어주고. 시야 호떡 계절이야. 호떡보다는 붕어빵이지. 단속되면 바로 바이크 타고 붕 하고 윌리하면서 야 잡아봐 이러고 도망가고. 진짜 돈 많이 벌리고 잘 되는 게 애견 호텔이라더라. 돈 되는 건 많지.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돈을 그만큼 많이 때려박은 데는 잘 될 수밖에 없지. 바쁨 vs 죽음. 당연히 나는, 아니 나는 근데 슈크림 말고 안에 그 뭐라 그러지? 하얀 거? 코트 F 코즈님 6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어. 아니 하얀 거. 아니 그거 말고 그 아이 척하면 척하고 알아 먹어야지. 밥인가? 빵 그냥 빵 부분. 응. 응 그거 그냥 그 반죽? 어 그 밀가루 부분. 나 그것만 들어있는 붕어빵 먹어본 적 있는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야. 아줌마가 그 안에다가 땅콩이랑 아몬드 같은 거 쪼개갖고 넣어가지고 안에 씹힌다 그래갖고 아몬드 붕어빵이라 그렇게 좀 팔았거든. 네 팥이랑 이런 것들 막 여러 가지가 있었어. 뭐 팥도 넣고 뭐 김치도 넣고 여러 가지 막 토핑들이 있었는데 그런 막 맛이 여덟 가지인가 있었는데 내가 그랬지. 아줌마 이거 아무것도 안 넣고 해주시면 안 되냐고. 어? 왜 그렇게 먹어요? 그랬더니 아 뭔가 이게 고소해갖고 예 이것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괜찮지. 가격은 똑같이 받으셔도 돼요. 당연하지. 그러면은 뭐 손님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건데 그래도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 어? 그래가지고 8개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안에 안고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빵 부분만으로 막 채워져 있는 거 있잖아 붕어빵. 어 갓 구워서 나오는 거는 약간 빵 같지도 않고 뻑뻑하지도 않고 되게 부드럽고 막 어 그게 너무 좋은 거라. 어 그래서 그것만 먹었던 적이 있었어. 물론 그건 이제 아몬드랑 땅콩 같은 거 막 쪼개갖고 들어가 있어서 더 고소했던 것 같아. 어 그 포슬포슬한 그 느낌. 네. 그거 맛있던데? 어 나는 좀 식성이 특이해. 예전에 이계인 아저씨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계인 아저씨가 예전에 뭐 그 아저씨 좀 약간 특이하잖아. 예능 캐릭터로서 막 헛소리 많이 하고 막 진짜 솔직히 좀 약간 정신 나가 보이는 그런 매력이 있잖아. 이계인 아저씨 김은국 아저씨랑 해갖고 예능 치트키였잖아. 이계인 아저씨가 자기만의 레시피를 뭐 공개해가지고 국수 있잖아. 그냥 국수 소면을 삶아 물에 건져. 어 그래가지고 전분기 싹 다 빼. 그래가지고 그것만 먹는데 근데 그거 나왔을 때 막 커뮤니티 올라왔었거든. 괴식가 이계인 해가지고 사람들 이상한 사람 보듯이. 근데 나는 그게 이계인 아저씨가 뭘 얘기하는지 알거든. 그거 맛있어. 어 그거 맛있거든.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국수 그 자체 본연의 그 국수만. 어 그런가 그런 거 좀 좋아하지. 난 그리고 콩국수도 아무것도 안 넣어 먹어요. 설탕 소금 아예 안 치고 콩국수 그 자체를 먹지. 어 그러니까 유난 떨고 뭔가 특별해 보이고 싶고 막 연병 쌉지랄 떠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자체가 제일 맛있어. 내가 느끼기에 누가 날 보지 않아도 난 그렇게 항상 먹어. 근데 그걸 뭐 홍대병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까? 주영이랑 살고 나서부터 지금 살이 점점 찌는 것 같아. 계속 설사하고 계속 뭐 먹었다면은 그것도 그럴만한 게 배달도 많이 해먹고 또 주영이가 해준 음식도 먹고라서 이렇게 좀 점점 살찌는 것 같네. 몰라 자꾸 설사하네. 아까는 회 시켜먹었어. 아까는 저 회 시켜먹었어 둘이서. 그 새꼬시 도다리랑 광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일반인들 구분 잘 못하거든. 근데 이제 도다리 특징이 있어. 이제 도다리 광어처럼 이렇게 넓적하게 있는 생선인데 걔를 갖다 이제 뼈째 이렇게 쓸어갖고 뼈랑 같이 먹는 거야. 계속 씹다 보면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 그 식감 때문에 나는 도다리 좋아하는데 도다리 회, 도다리 새꼬시를 45,000원어치 그리고 방어 철이 벌써 왔나봐. 대방어, 소방어 들어왔습니다. 주인장이 이렇게 그 써놓은 공지 보고 나서 대방어 좀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그거 45,000원어치랑 그러니까 도다리 새꼬시 45,000원 그리고 대방어 회 3만원 그렇게 하면 75,000원이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해물 모듬 이렇게 해가지고 만원에 시킬 수 있는 게 있어. 요만큼 요만큼 들어가 썰어갖고 주는 거 있잖아. 맛배기식으로 개불, 멍게, 해삼, 전복 진짜 이만큼 들어있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다 시키고 하니까는 9만원 9만원어치 그렇게 시켜서 먹었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깔라만시 소주 나 한 병, 주영이는 저 무가당 소주 한 병. 술 먹지 말라고 내가 계속 그랬거든. 왜냐면 얘가 지금 계속 살 빠지고 있고 어제 봤겠지만은 어제 뭔가 요즘 그 미모가 점점 이제 물이 오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주영이 살 빼는데도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옆에서 그랬는데 자꾸 술을 먹고 싶대. 술 먹고 싶다고 뭐라고 자꾸 하는 거야. 안 된다고 하다가 막 삐져가지고 내가 뭐 갖다 달라 그래도 술 먹게 해주면 갖다 주겠다고 하면서 자꾸 시위를 하더라고. 기싸움 하다가 그래 뭐 한 잔만 묵어라 그랬더니 오빠 좋은 방법 있어. 뭐 뭔데? 무가당 소주라는 게 나왔대. 무가당 소주가 뭔데? 그랬더니 그 술은 살찌잖아. 보통 참이슬 한 잔이 뭐 90몇 칼로리인가? 뭐 이렇게 했었는데 60몇 칼로리인가? 뭐 그랬는데 근데 한 잔만 먹으면 크게 뭐 문제 없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무가당 소주는 한 병에 90몇 칼로리라는 거야. 어? 진짜? 실화야? 참이슬은 한 잔에 70칼로리고 무가당 소주는 한 병에 90몇 칼로리라고? 진짜? 그래가지고는 진짜래. 그래서 그래 그럼 너 그 한 병 먹어라 그래갖고 둘이 한 병씩 갔지. 나는 깔라만시 소주 먹고 방송 안 할 때 술 먹으니까 더럽게 노잼이어갖고 그냥 말도 없이 뭐 틀어놓고 저기 침대에서 침대 베드 트레이에다가 다 깔아놓고 음식 깔아놓고 그냥 술 먹고 술 따라주면 또 술 먹고 오빠 왜 나랑 술 안 먹어? 아이 쩨! 말 시키지 마 이러고 먹고 그러고 있다가 또 갑자기 얘는 술 올라가지고 갑자기 오빠 왜? 나 얼마나 사랑해? 아이씨 발 하지 말라고 좀 이러니까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아! 또 시작했네. 아 죽겠네 이랬어 막 그러니까 알았어 안 할게 그러더라고. 왜 그렇게 술을 먹고 오그라드는 발언을 하는 걸까? 나 얼마나 사랑해 이런 걸 왜 하는 걸까? 이거는 다 알 거 아니야. 이제 지퍼쇼는 안 하냐? 안 하지. 할 말 없으니까 한 게 아니라 왜 그래? 나 안 취했어. 막 이러더라고. 아 그래도 술 먹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 얼마나 사랑해 그거 자체가 너무 그냥 싫어 싫지 무섭지 않아? 난 그런 말이 무서워.
약혼잔데 사랑한다 말 한번 해줘라. 맨날 시발 시발 거리다가 한 번쯤은 해줄 줄도 알아야지. 초콜릿 퉁퉁이 새끼야.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우리 카페에도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몇 번 얘기했냐? 응? 우리 카페도 내가 말했잖아. 이제 왜 이렇게 화면 전환 안 되노? 어이? 왜 이래? 화면 전환이 안 되네? 엥? 잠깐만. 엥? 잠깐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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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지? 어, 어떻게 하더라? 화면 전환했는데 왜 화면 전환이 안 되지? 이거를 오잉? 에? 어? 응? 뭔가 망가진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잠만 기다려봐. 기달. 그래, 이게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화면 이상하게 넘어가네? 어? 마우스 클릭을 해야 되네, 잠깐만. 이거 뭔가 좀 꼬인 것 같은데? 어, 나 강박 있어서 이거 무조건 치료, 이걸 무조건 해야 돼. 됐다. 이거 됐. 잠깐만. 어, 바로 고쳤죠? 지렸죠? 바로 고쳐버렸죠? 고쳤잖아. 야무지게 고쳤잖아. 지렸다. 어, 됐다. 한 번 더 눌러볼까? 됐네. 잘 되네. 이거를 여러분들 랄프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이거 내가 랄프한테 전수해준 거야. 뭐 알면서 얘기를 해. 이거 랄프한테 내가 다 가르쳐준 거야. 그치. 근데 랄프가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까먹어버린 거지 내가. 어, 맞아 맞아. 어, 버릇이 무섭다고? 아니야. 아무튼 내가 하려던 얘기는 뭐였냐면은
카페에 도와주세요 게시판이 이런 식으로 또 소모되는 게 너무 짜증나네. 규율을 자꾸 어길까? 네이버 카페는 이런 걸 어떻게 좀 어떻게 이게 나름대로 안내가 잘 되어 있는데 새로 들어와가지고 가입을 하고 출석 체크 20번 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 20번은 6분에 한 번씩 고쳐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모든 가입만 하면은 모든 글을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댓글 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도 쓸 수 있고 그렇게 해놓고 허들도 굉장히 낮춰놔서 그런가? 저 게시판 그 규율을 자꾸 어겨. 왜 그럴까? 이 자식들이. 허리디스크 침대 추천. 근데 짜증나는 게 글 쓸 때 내가 분명히 위에다가 이게 고정적으로 달려있거든. 인생의 큰 고비 사건 사고 관련해 코트 방송에 도움 요청을 필요하실 때 게시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5번 1번 허리디스크가 심한데 침대 추천 부탁드립니다. 어디 가서 구매해야 할까요? 이게 어떻게 도와주세요 게시판이야. 어? 근데 더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 카롤로스 빼고 다 마탱이가 갔어 도와주려고. 이 착해 빠진 것들. 이런 질문 글 안 되는데 댓글 보면 다 성실하게 대답해 주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문제라니까. 그래서 핑크 새끼들이 예전에 자유 게시판에다가 진짜 별 개짓거리 다 해놨어. 질문 고민 게시판에다가 처음에는 뭐 내가 좀 양자택일 뭐 골라야 되는 게 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내 기준에 있어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고민 이런 것들은 뭐 먹을까?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고민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고민은 그래도 조금 심각한 부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진지 빨고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은 불특정 다수들이 이용하는 카페인데 이게 여기서 공통점이라고는 이제 나를 안다는 거 그 정도겠지. 유튜브에서 뭐 유입이 됐건 방송에서 유입이 됐건. 근데 어찌됐건 게시판의 규율을 좀 이렇게 지키라고 다 이렇게 간단하게 다 위에다 말머리도 해놓고 싹 다 이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기는 새끼들이 너무 얄밉지. 댓글에다가 쌍욕 박아도 무관하다 그랬는데 다 점잖게 여기 이런 게시판 아닙니다 이러고 있고 이런 글 쓰지마 이 씨발년아 하면서 걔 쌍욕을 박아주면 오히려 내 입장에서 흐뭇할 것 같거든. 카페가 이제 좀 뭔가 규율에 의해서 이제 관리자가 나서지 않아도 각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 규율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듯하다 그래야 되나? 흐뭇할 것 같은데 저기다가 저런 걸 이제 친절하게 답변 달아주는 게 안타깝더라고. 아니 패드립까지는 좀 아니고 좀 이런 것 좀 하지 마라. 위에 다 달려있는데 이게 어떻게 인생 일대 큰 고비와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는 그런 글이냐. 봐봐.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왜 이렇게 예민해 코트야? 아니 뭐 지역사회에 살는 사람들끼리 카페에서 다 그런 거 정보 공유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 내일부터 정부에서 어떤 뭐 법이 바뀝니다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런 정보가 또 공유가 될 수도 있고 개인적인 그런 글도 나누고 하면은 오히려 활성화되는데도 좋지 않겠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 씨발년들은 뭐가 문제인 줄 알아? 카페 기어도 일도 없는 새끼들이 게시글을 보면 죄다 이거야. 그냥 핑프 새끼야. 핑프 새끼. 핑프가 뭔지 알지? 고민 질문 게시판 이것 때문에 폐쇄한 거야.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인생 그 일거수일투족. 참 시덥자는 뭐랄까? 시덥자는 뭐라 그러지? 일상. SNS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 보겠습니다, 형님. SNS를 쓰면 되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앞으로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이 게시판 어떤 분위기인지 내가 알려줄게.
교통사고 당했어. 그거에 대해서. 호텔 F 마미뚜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45초쯤에 교통사고 여기 딱 이렇게 뭐 박는 그 사고가 생겼다. 보험 든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고 발생해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긁힘이 좀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뭐 보험을 처리해야 되는지 뭐 하는지 약간 이런 문제로 쓴다 써야 되거든 성의 있게. 근데 이 씨발년은 5번 1번 허리 디스크가 심한데 침대 추천 부탁드려요. 어디 가서 구매해야 될까요? 이지랄하잖아. 얼마나 싫겠어 내 입장에서. 이런 새끼들 아무런 도움도 안 돼. 시덥잖은 본인 일상. 카페 자체에서 그냥 흔적을 없애버려야 돼. 영양가도 없고. 강대 탈퇴 시켰어. 존재를 지워버려야지. 그래, 모르는 사람한테 돈이 들어왔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당해서 내 통장에 압류가 됐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진짜 이 사람 큰일 났네라고 여길 수 있잖아. 내가 아는 안에서 어떤 내가 아는 지식으로 좀 뭔가 도와주고 싶다 이런 게 있을 텐데. 전에 질문 게시판도 결국은 질문 고민도 나는 니 똑같은데 보니까 틀린 사람 많더라. 뭐 여자친구랑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도움 좀 주십시오 라든지 뭐 이런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은데 점심 뭐 먹을까? 떡국 vs 뭐 제육 이렇게 해가지고 막 투표할 수 있게 지 점심을 먹는 걸 갖다가 불특정 다수에게 허락받고 처먹어야 되는 이런 뭔가 이 좀 어딘가 뒤틀린 새끼들. 좀 그렇더라고. 뻘글에 댓글 달아주면서 혼란 야기시키는 댓글들도 똑같이 처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애들한테 댓글도 달아주지 말아라, 신경 쓰지 말아라 막 이런 거였지. 도와주세요 게시판은 진짜 절실한 글들 위주, 가족이나 친인척 사망 위험 혹은 널리 혹은 알려야 될 그런 사연들, 경각심이나 많은 이들이 모여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으면 좋겠다.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니들 밥 뭐 처먹는지 이런 거 필요 없고. 왜냐면은 이제 이 도와주세요 게시판으로 인해서 뭐 녹음기 돌리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뭐 진짜 힘드셨는데 그거 헌혈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되게 카페 회원들한테 도움받았다고. 피가 굉장히 필요해가지고 이 혈액형 혹시 있는 사람들, 이 혈액형인 사람들 좀 도와달라고. 돌아가실 위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글 써가지고 다들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그랬던 일도 있었지. 그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집단지성, 여러 명이 모이는 그 불특정 다수 어떤 그 커뮤니티의 순기능이 아닐까? 그치. 내가 봤을 때는 저런 새끼들이 글을 쓰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자꾸 관심을 주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끔하게 뻘드글이다 싶으면은 댓글로 글쓴이에게 이 글에 대해서 뭐 내가 이렇게 코트가 쓴 글이다 좀 보고 카페 규율 좀 확인하고 좀 써라. 글삭을 좀 권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별 같지도 않은 개인의 사사로운 고민에 댓글 하나하나 새끼처감에 일일이 댓글 달아 쓸데없이 댓글 수만 늘린 영양가도 없는 그런 글에 동조하고 관심도 주지 말자. 그래, 자꾸 자기 일상 올리고 넋두리 올리고 막 이러니까 그 유사 친목질을 위한 공간이 아니니까 좀 지켜달라 라고 얘기한 거지.
그래 뭐 내가 못 봤던 사이에서도 아파트 누수 문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런 해서 여기보다는 셀링카페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문의해봐라 바로 알려주실 겁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난 순기능이고 이런 것들 관리자 입장에서 굉장히 흐뭇해. 어? 같은 그 카페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뭔가 여기다 이제 도움을 요청했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또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지? 보통 네이버나 그냥 그런 데 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해도 되잖아. 근데 자꾸 핑프짓을 하잖아. 핑거 프린세스 공주님이요. 그래서 뭐든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 카페 왔는데 빨대 이것을 이 색깔이 좋아? 저 색깔이 좋아? 하고 막 이런 거 해서 올리고 그러니까 일상 병신 같은 그런 넋두리를 적는 곳이 아니라고. 그 짓거리는 SNS에 하면 되잖아. 친구가 없나? 내가 좀 감정적인 이유는 저런 새끼들한테 너무 많이 시달려서 그래. 여러분들은 나한테 호들갑 떤다고 할 수 있겠지만 뭔지 알지? 폐 죽이고 싶어 솔직히 진짜 개 짜증나. 쓰지 말라니까. 그래 이제 아무튼 좀 카페 관리도 좀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귀찮은 이유도 있는데 서치에서 나온 여러 정보들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져서 남한테 그 정보가 맞다는 걸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그 말도 맞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 진성 꽃바가? 그냥 관종 새끼야. 남들이 나를 쳐다봐줘야 되고 약간 그런 새끼들 있잖아. 뭘 하더라도 존재감 표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드러났다고 생각해 나는 내 쌍에서. 왜냐면 지 SNS는 친구도 없고 좋아요 눌러줄 새끼들도 없고 그러니까 가장 접근하기 쉬운 인방 코트를 본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모이게 된 사람들 속에서 그 군중 속에서 관종짓을 하고 싶은 거지. 약간 SNS 많이 빠진 사람들이 약간 그렇잖아. 삶에 그 평소에 관심 못 받은 사람들이 저함. 나 그런 게 좀 드러나더라고. 삶의 주체가 지 자신이 아니라 남의 시선인 새끼들 있잖아. 그 남한테 뭔가 허락받아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것들? 주관도 없고. 그래도 안쓰럽다고 걔네들이? 야 그렇다고 걔네들 계속 받아주면 급식카페 돼. 진짜로 존목이 너무 심각해져갖고 나는 카페 들어올 때마다 가끔씩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안되겠다 해가지고 자유 게시판 없애고 고민 상담 게시판 없애고 없앤 게시판이 한둘이 아니야. 자꾸 존목질을 해대니까. 그런 애들 우리 조나 팔랑게. 근데 그걸 계속 쳐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 나도. 내가 좀 철권 통치하긴 했지. 꼴보기 싫은 새끼들은 그냥 내 팬카페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러고 막 애들 막 쳐냈으니까. 글을 너무 믿게 쓰는 애들도 쳐내고 그랬지. 말을 꼭 그렇게 해야만 하니?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애들도. 근데 이제 이런 걸 보고 나서 이제 제3자 입장에서는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팬카페에 광신도들밖에 없던데? 막 이러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반대하면은 그 말에 있어서 그게 당위성을 떠나갖고 그냥 지 기분 나쁘면 쳐낸다고? 좀 쳐내면 안 되냐? 왜 굳이 내 기분을 막 망가뜨리려고 그래? 우리 팬카페에서까지? 맞잖아. 그렇게 해서 막 팬들한테 막 광신도니 뭐 이런 얘기하면은 팬들도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그 피드백을 들을 만한 피드백을 해주던가.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더라고. 뭐 민심이 내가 봤을 때는 제3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막 크게 나쁠 게 아니야. 민심이
근데 괜히 어떤 새끼가 글 쓰면서 맞아 좀 그런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거기 자꾸 댓글에 새끼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점점 불거져서 내가 개새끼가 돼 있고 막 내가 해명해야 되고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형님 카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뭔데? 아 글 계속 올라옵니다 형님. 뭔데 씨발 내가 뭐 했다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형님.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에서 이런 걸로 막 얘기하고 그랬었지. 아,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창피할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민심 나락갈 짓을 한 적 없어요. 저는 여전히 무단으로 뭐 공지도 안 쓰고 방송을 쉬어버린다든지 뭐 책임감 없는 그런 방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버리면 여전히 피드백은 계속 올라와요. 물음표 치지 말고. 맞잖아, 내가 초장에 다 잡아버려서 그렇지. 아니 올해에 말하는 거야. 올해에 올해. 아니 뭐 내가 지금 뭐 나는 존재가 날아가야 되는 존재는 아니잖아. 내가 뭐 심연에서 태어나야 되고 심연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은 아니잖아. 어?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 방송을 아직도 개창렬로 하는 것 같아? 진짜 너무 억울하다. 시발 내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된다니. 내가 뭘 개창렬로 해 방송을. 시발 방송을 내가 언제 개창렬로 했어? 어? 코트형 급방종 날에 카페에 이게 모노라고 글 하나 올렸는데 정지 먹었어요. 풀어줘요. 그게 너였구나. 난 네 글 보고 진짜 마음이 안 좋더라. 왜 그랬어? 이 시발년아? 다음날 암유소잖아. 7시잖아. 그래도 형님 새벽 6시까지 할 건 하고 가셔야죠. 아니 아무도 명분을 안 주는데 재밌게 나름대로 오프닝 때 좀 예전 분위기 막 가져가면서 재밌게 하고 또 심지어 그 풀영상 유튜브 올렸는데 어? 코앙폼 미쳤다 뭐 이런 댓글도 막 달리고 그러던데. 아니 내가 시키고 뭐 의도한 거 아니야. 나도 다 봐 댓글을. 그랬는데 아니 2800명이 단 한 명도 미동도 없고 지금 뭐 해라 뭐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좀 싸주겠지 이러면서 서로 막 두리번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그게 너무 불편하고 속상하더라고. 예. 아무런 명분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그날은 일찍 방종을 했지. 근데 그랬는데 이제 네가 거기다가 이게 뭐노 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점점점 그럼 네가 그때 좀 싸주지 그랬냐. 어? 아 주영이 타준 커피 너무 맛있는데? 한 잔 더 달라 그래야겠다. 개맛있네 이거. 어제 손흥민 이슈 봤어요. 그게 지금 수술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20일 동안 경기 뛰면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 이거에 모노라고 썼는데 네가 존나 억울할 거야. 네 마음 이해해. 근데 댓글에 너가 불씨를 지핀 거지. 그러니까 너는 그냥 불씨 지핀 것도 아니고 너는 그냥 장작을 놓은 거고 쓱 보다가 족 같으니까 와가지고 불 지피고 한 명 한 명이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첫 댓글이 중요하잖아. 뭔지 알아? 어떤 커뮤니티건 뭐 동영상이건 그 댓글에 댓글 보려고 보는 사람들 스크롤 내리다 보면은 첫 댓글이 진짜 중요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100개 쏜 사람들 존나 열받겠다. 지가 쏜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점점 그렇게 해서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접해서 그걸 그대로 놔두잖아.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진짜
난리가 나 있어 카페. 어떤 새끼는 거기다 너무 막 과몰입해갖고 저 이제 떠나겠습니다 하면서 장문으로 자기 혼자 막 감성적으로 나한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그랬는지 존나 써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글을 올려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나는 갔으면 그냥 갔으면 좋겠어. 내가 뭐 이렇게 크게 피해주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 계약직도 아니고 막말로.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물타기가 돼가지고 카페 내에서 조금 네임드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 나 이제 지쳐서 못 보겠다 떠나겠다.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막 어떤 애는 막 욕하고 튀고 이런 애들도 있고 한데 자기도 나름대로 뭐 그런 게 있었겠지. 카페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그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소속감도 있었었고 뭐 예정도 있었고 그랬는데 방송에서 좀 혐짓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 나한테 누적돼서 방송 보는 거 자체가 나 너무 힘들다 안 보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막 장문으로 써서 하는데 그게 이제 물타기가 될 거라는 생각을 자기는 못하는 거지. 방문 조회수가 지금 뭐 그 막 3만 번 정도 막 카페 이제 그 방문자 수라 해야 돼? 뭘 말해야 되지? 방문 수? 여기 있잖아. 이거. 이거 보면은 카페 얼마나 들락날락 거렸는지 이게 나오잖아. 근데 이게 만 단위가 넘어가고 하다 보면은 자주 보던 닉네임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카페 일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오! 저 사람이 떠난다고? 오! 이거! 오! 난리 났다! 코트 망했다! 이렇게 호들갑 존나 떨고 댓글로 거기다가 잘 가십시오. 좋았는데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감성에 젖어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거기서 내가 아주 그 어떤 그 마을에 아주 나쁜 탐관오리 아주 나쁜 그 왕이 돼 있는 그리고 자기들은 핍박받고 고통받는 약간 그런 소농민들 그런 느낌처럼 막 묘사하고 하니까 이 씨발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존나 받고. 그 랄프한테 그래서 물어봤지. 내가 미친 건가?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객관적인지 아니면 너무 내 주관적으로 사는 건지 궁금해서 남한테 물어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랄프한테 야 이게 맞냐? 야 저렇게까지 감정적으로 이렇게 할 일이 맞아? 랄프는 그러지 솔직히 진짜 뭐 미친놈이 그냥 떠나면 될 텐데 왜 저렇게까지 글을 쓴대요? 하면서 그러더라고. 그치? 야 얘들이 이상한 거지? 야 내가 뭐 고통 줬어? 내가 괴롭혔어? 지인이야? 아니죠. 맞아? 그지? 근데 왜 저렇게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감성이 젖어가고 저 개지랄들 떠는 거야? 쳐내시죠? 올커니 시발년들 일로 와. 그래가지고 글 싹 다 밀어버리고 한 명 한 명 그냥 강퇴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코멘트로 꺼져 시발년아 오지마 개새끼 하면서 다 한마디씩 욕받고 그러고 나서 한 3,40명 막 쫓아내고 그랬던 적이 엄청 많았지. 그랬더니 이제 부캐로 들어오대. 그래서 내가 혐지됐을 때 총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고닉들이 좀 있지. 자기 본캐는 너무나도 착한 사람. 그리고 이제 내가 혐짓을 하거나 뭐 이렇게 카페에 막 난리가 나고 그랬어도 평정심 유지하면서 그런 캐릭터로 활동을 해. 나한테 내 눈에 안 거슬리게끔. 그리고 이제 자기 뒷주머니에는 부캐가 한 6개씩 있어. 만들어가지고 그 부캐로 방문자수 다 찍어놓고 글 써가지고 물타기 할 수 있게끔 총알이 6발 정도 들어있는 리볼버를 하나 쥐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지 뭐 족같이 막 글 쓰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또 강퇴해봐 씨발려나 하면서 막 나 자극시키고 21화 이덴티티노 기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 멘탈 긁고 내 심리를 막 파악해서 터뜨리려고 그러고 막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지.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겪다 보니까 뭔가 나도 방종할 때 이게 맞나? 여러분들이 갸우뚱하게끔 만들고 방종을 하면은 항상 글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나도 이제 최대한 그렇게 방종하는 건 안 하고 싶고 수고했고 내일 봅시다 여러분들 안녕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좋은데
뭔가 조금. 근데 내가 16년 가입인데 마네들랑 날라기는 나도 처음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글을 누군가가 쓰고 거기 댓글로 이제 점점 불을 지펴 활활 타면 이제 아주 자기들 축제요.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스텝 없어. 누가 스텝을 해줄 수 있겠어? 그거 관리를. 자기들끼리 어떤 분쟁이 일어난 걸 갖다가 이제 또 막 서로 막 강퇴해달라고 하면서 막 서로 엄석대짓을 하는 거지. 저 새끼 순 나쁜 새끼예요. 저 새끼 나한테 시비 걸었어요. 서로 간에 막 손가락질하면서 이러고 글을 올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지. 전후 상황 다 떠나갖고 일단 싸움은 무조건 그냥 쳐내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긴 했는데 요즘은 그냥 방관하고 있지. 방임하고 있지. 웬만하면 진짜 미친 사이코가 아니면 방임하고 있고. 내가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관련 게시물 갔다가도 내가 이렇게 썼잖아. 이제 쿨찐 새끼들 뭔지 알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지랄하면서 그런 새끼들 그냥 놀러 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새끼들. 뭔지 알지? 그런 부류들.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제 카페가 난리가 났더라고. 인류의 상실한 새끼들은 랄프가 내가 볼 때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니까 새벽에 나 자고 있었다.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관리가 어려워서 잠깐 어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나는 카페 맨날 본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근데 생각해봐라 니네. 카페 누가 돈 주고 관리자 맡기는 것도 아니고 입장 바꿔서 자기 사생활도 없이 자나깨나 카페만 들어오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 평소에 그래서 눈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차단을 박아라. 뭐 운영진이 별로 없네. 뭐 스텝이 없어서 저런 빠은 새끼들 댓글 계속 봐야 되니까 내 정신도 피폐해지네. 이러면서 호소하는데 대처가 아쉽다고 하는데 그럼 니네는 카페 평소에 얼마나 기여도가 있냐. 이용만 할 줄 알지 댓글 뭐 게시글 한 번도 안 올려보고 오늘 같은 날 감정이입해갖고 저런 새끼들 글에 감정이입해가지고 댓글만 달아온 사람들이 내가 잠깐 무방비 상태 됐었는데 왜 카페 뭐 관리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해버리냐.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언제나 카페는 위기가 있었다. 시끌벅적한 곳이니까 좀 감정적으로 글 쓰는 것 자체를 부추기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런 애들 부추기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병먹금 해라. 병신에게 먹이금지. 그냥 니들 그냥 병먹금 하면 되지. 굳이 댓글로 저런 전두엽 박살난 새끼들한테 댓글 달아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휘말리지 말고 그냥 저 차단 박는 게 제일 마음 편하다. 반응을 해주지 말아라. 그리고 또 이제 그 전두엽 박살난 새끼들 애매하게 굴면서 막 줄타기 하고 그러니까 뭔지 알지? 이 상황을 너무나도 즐기는 거지. 그 상황을 너무 즐기면서 카페 제재 사유에 해당되게끔 그 선을 안 넘으면서 다른 사람들 기분 더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애들. 막 호들갑던 새끼들 있잖아. 그런 애들도 쳐낼 거다. 그리고 익명성 믿고 막 깝치고 점디엄 나간 새끼들은 내가 아무튼 다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분탕질하고 이런 애들. 그치. 근데 그래도 뭔가 카페가 좀 스스로들 자정작용 되는 것 같아갖고 되게 이래서 집단지성이 진짜 좋은 거구나 이런 걸 막 깨달아. 익명이 인간에게 주어지면은 익명성이란 게 인간에게 주어지면은 사실상 올바르게 쓰여지지는 잘 않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익명 인터넷 그래서 익명성을 계속 유지하고 또 뭐지? 그 실명제 해라. 아니다. 익명성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걸로 막 첨예하게 대립을 하잖아.
어? 한 번씩 나 돼도 되는 얘기잖아. 막 연예인들 막 악플 때문에 죽어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어 우울증 때문에 막 자살하고. 그러고 보면은 나는 솔직히 익명성을 난 솔직히 실명제 좀 찬성하는 편이야. 나는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OECD 국가 중에서 뭐 우리나라만 또 유일하게 뭐 모욕죄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다 이러면서 그런 것 같다 얘기하고 하는데, 일단은 나는 다 떠나갖고 익명성이 주어짐에 있어서 그것이 올바르게 쓰여질 때는 뭐가 있을까? 어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나 내가 겪고 있는 마음속 안에 굉장히 깊은 고민들. 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약간 좀 동성애자에 대해서 시선이 좋지 않잖아. 근데 나는 남자가 좋은데 어떡해. 남자가 너무 좋은 거야. 여자를 봐도 아무 그게 없어. 이끌림이 없어. 난 이렇게 태어난 건가? 내가 돌연변인가? 얼마나 그 동성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거 아니야 솔직히. 응? 그렇잖아. 그래서 동성애자인데 내가 이게 진짜 지금 너무나도 그 과도기에 있다. 날씨 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내가 참 과도기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글을 올리는 거지 인터넷에다가 익명으로.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되질 않고 막 그래 그런 고민들 남에게 지인들에게 절대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고민들을 얘기할 때 익명 게시판에다가 써서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올바르게 그 익명이 쓰이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그렇게 쓰이는 건 아주 극소수이고 익명이 주어지니까 이제 그냥 어 막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그냥 어 내 상에서 막 미친놈처럼 일부러 막 그래 더 행동을 하고 현실에서는 멀쩡한데 그 이중성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나는 좀 이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사실 솔직히 나는 그걸 더 찬성하는 편이야. 실명제를. 저기 주영아, 나 커피 한 잔만 더 해주라. 너무 맛있다. 맛있었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 진짜 이거 거의 카페에서 먹는 느낌? 개맛있네. 존노. 그치 일베 DC 등 악막을 보는 거면은 나도 찬성제 아 실명제 찬성함 맞아. 나도 진짜 그렇게 생각해. 이응이응 그 유동으로 쓰는 그 특유의 어? 통피 IP로 진짜 온갖 구정물 토해내는 사람들 있잖아. 어 어 DC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 그게 인생의 낙이야. 아무튼간에 오늘 저 사실은 바이크 탈락을 했는데 못 탔어요. 너무 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카페 아 그 방송국에 공지 올린 거 봤죠? 예. 오늘은 진짜로 가야지. 오늘은 진짜로 가고 싶네. 어 잠도 많이 잤겠다. 오늘은 방송 딱 6시까지 하고 그러고 바로 나갈 준비하고 어 갔다 와야지. 주말에는 그 반개리 은행나무에 사람이 너무 많대. 그 주영이는 11월 12일 날 시험날인데 이종소형 바이크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원래 코스 하나만 얘 계속 시켰단 말이야. 여자들은 오면은 뺑뺑이 계속 이거 돌고 거기 조금 더 괜찮아졌다 그럼 팔자 돌기 이거 계속 하는데
이것만 이제 무지성으로 계속 하다가 갑자기 와보라 그랬대 주영이를. 그래가지고 네? 했더니 어 너 좀 타는데? 어 감각이 좋다. 키 작아가지고 나는 되게 네가 좀 잘 못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저 다른 코스 한번 돌아보자. 그래가지고 다른 코스 이제 네 가지 코스잖아. 이렇게 굴절 코스 있고 그게 제일 어렵고 보통 여기서 100% 아니 거의 보통 여기서 90% 막 떨어지고 95%였나 존나 여기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좁은 일자길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지그재그 가는 거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네 가지 코스인데 굴절 코스 빼고 오늘 다 돌아봤대. 그래서 이제 감각이 좋다고 키가 작아서 그런지 잘 탄다 그래가지고 오늘 겁나 신나가지고 칭찬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오늘 꽁했대. 앞에 있는 아저씨가 조카치 타가지고 이러니까 자기도 놀래갖고 피해야지 하다가 지가 피하다가 자빠졌대. 다치진 않았고. 오빠 지금 방종하고 낮에 키자. 점마 왜 저래? 왜? 점마 왜 저러노? 12일 날 이제 시험 날짜야. 그날 이제 유튜브 찍으러 가야지. 아니다. 내가 간 게 오히려 뭔가 더 부담돼갖고 떨어질라나? 아까처럼 한 거 아니야? 이번에 두 배로 해가지고. 뭘? 커피. 커피를 두 배로 했다고? 두 개. 두 개? 왜? 더 진해진 거야? 먹어봐. 에반데? 아니야 뭐. 싫어. 아니 원두가 아까랑 다른 거라서. 진해지진 않았을 거야. 아까 그게 좀 진한 거고 이게 연한 거라서. 아까 그게 더 좋아. 응, 그거 다 먹었어. 아 진짜? 감기 안 걸렸어. 와 오늘 쇼츠 존나 많이 봤다 진짜. 이게 진짜 인생에서 쓸데없는 시간들인데 맞지? 쇼츠 개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누워가지고 이게 내가 뭐 관심 있어서 본 게 아니라 넘기다 보면은 이게 나오는 거야 자동 자연적으로. 알고리즘 지리네. 아 요즘 틱톡 아가씨들 안 보냐고? 안 봐. 이제는 그 싫어. 틱톡 노래만 나와도 좀 약간 거부반응 일으키게 되네. 땅땅 땅땅땅땅땅 그거 있잖아. 이 총 쏘는 그 저 노래. 그거 나오면 바로 그냥 넘겨버려. 오늘 봤던 거 중에 제일 웃겼던 게 나 이거였어. 근데 청우성이라고 불리는 건 이건 너무 아니야. 진짜. 청우성 일단 풀어볼게요. 청담동 0.5초 정우성 닮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0.5초 정도의 찰나의 순간에 제가 그 표정을 연구를 좀 했거든요. 짧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짧게, 진짜 짧게. 먼저 윤씨한테 제가 한번 컨펌을 받을까요? 윤씨 한번 딱 봐주시겠어요? 한번. 예, 요 오픈 될 것 같습니다. 네, 살짝 그냥.
존나 웃기지. 나왔나요 살짝? 어때 컨디션이 안 좋아 나왔어요 나왔어요 살짝 나왔어요 요즘 살짝 나왔죠? 아니 저 봐요 이해 없는 얘기 하는 거 봤어요 봤어요 아수라의 아수라의 정성 나왔습니다 아수라의 존나 웃기노 어 누군지 몰라 그냥 쇼츠에 떠갖고 본 거야 그리고 자꾸 전두엽 전두엽 하는 이유 이것도 난 이거 보여주고 싶더라 1차원적 쾌락 중독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쾌락 즉 쉽게 얻을 수 있는 생활 마약이라는 뜻인데요 흔히 백수, 히키들이 그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가 바로 1차원적 쾌락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차원적 쾌락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식욕 백수 생활을 하면 시도 때도 없이 먹습니다 정해진 시간 없이 자극적인 인스턴트, 배달 음식 등을 섭취하면서 식습관의 체계가 엉망이 되는 거죠 둘째, 성욕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쳐요 이것은 도파민 체계를 망가뜨리는 주 요인이 됩니다 최근 과한 자위행위는 기억력과 사고력을 저하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수면욕입니다 밤낮 구분 없이 자고 알람도 맞추지 않는 게 태반이죠 이것은 성장의 무기인 습관화를 갖지 못하게 하고 호르몬 체계를 망가뜨립니다 마지막은 나태욕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당장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게임, 커뮤니티, 유튜브, 낮술 등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자극 요소들에 빠져 이 생활을 끊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이 말이 떠오르네요 사람은 무언가의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1차원적인 쾌락 중독성 댓글이 존나 웃기더라고 계속 팩폭해 자고 일어나면 리셋이야 뭔 말인지 알겠네 하지만 다음 쇼츠로 넘어갈 준비가 돼있다 제일 행복한 삶이라 그러는데 어느 정도 공감해 별것도 아닌 걸로 되게 기쁘잖아 일상생활 매일같이 똑같은데 뭔가 게임하는데 게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다가 막 템이 떴어 막 미친듯이 막 좋아하고 뭔가 용돈 받았어 돈이 생겼어 그래서 존나 맛있는 치킨을 시켜 먹어 그때 기분 좋고 그게 이제 일차원적인 쾌락이라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전마 쳐낼까? 왕 자꾸 같은 채팅 치네 꺼져 말 나온 김에 치킨 하나 드시죠 아이 뭔 치킨이야 아우 나 아까부터 계속 설사하는데 이따 주영이가 잔치국수 해준대 존나 기대하고 있는 중 내가 국수 좋아하는 거 어디서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내 방송 시간 자체가 이제 백수들이 많이 볼 수밖에 없는 방송이기도 한데 진짜 그 삶의 전선에서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도 내 방송 많이 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쪽지들이 올 때가 있거든요 보면은 아 이런 일 하는 사람들도 내 방송을 보는구나 볼 수 있죠 예. 나 운전하는 직업을 가진 콧박이야 일 자체가 운전하는 일이야 내가 보는 건 내비에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으니까 형 방송 듣는 거라도 하고 싶어서 노래 듣고 흥얼거리면서 운전하는데 노래를 유튜브로만 들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모르는 노래들을 가끔 접하는데 그러다 성지합 청단도 알게 되고 형의 노래까지 듣게 됐어요 오지랖 같아서 안 남길라 그랬는데 뭐 응원하려고요 이러면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서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장문 채팅을 하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장문으로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는 예,
메일식의 그런 차라리 쪽지가 낫다고 봐요 저는. 예. 채팅창에 장문으로 형님 뭐 8년간 콧박입니다 어쩐다 그런데 건빵이야 그럼 막 짜증나지 죽여버리고 싶지. 근데 여기는 건빵인지 팬가입 한 사람인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훈훈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정말 물질적인 어떤 교류가 전혀 어? 전혀 그런 영향을 안 받고 여기 그냥 진짜 팬으로서 그리고 나는 어 이 컨텐츠를 제공하는 BJ로서 그냥 정말 딱 순수하게 그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점인 것 같아 저기가. 어 그지? 그러니까는 뭐 채팅으로 막 이렇게 장문으로 뭐 고맙습니다 어쩝니다 어쩝니다 하고 자기 마음 표현하는 거는 사실상 뭐 너무 좀 막힌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런 것들은 그냥 이제 그냥 안 보고 싶게 돼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 이거지. 예, 쪽지로 하면 되잖아. 8년 동안 방송 보면은 실수로라도 별풍선에 손가락 한번 올렸겠다고. 그러네. 어이 지금 시간이 벌써 이제 방송 킨지 30분 정도 켰으니까 제 예상대로 되어가네요. 위에 게이지가 완전히 좆박은 상태로 이렇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저에게 좀 부담이 좀 되고요. 게이지가 완전히 멈췄네요. 가뭄 그 자체가 되어버렸네요. 전 어떻게 살아가죠? 아 실수. 생각이 고맙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어제 많이 받았잖아. 그러므로 오늘은 안 받아도 되는 아니죠. 예, 제가 또 이렇게 열심히 방송할 수 있게 하는 또 원동력이고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그런 도움인데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어제 많이 받았잖아. 오늘은 그냥 무료로 해라. 이거는 좀 그렇죠. 예. 주영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담배 있네. 감사합니다. 오! 100개였네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순간 예, 어둠에 잠식돼갖고 제가 빛을 알아보지 못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에드볼룸 100개도 별풍선 100개랑 똑같은 예, 그 재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 잘 쓰겠습니다. 헤헤헤헤. 아이고 우리 하이제니 119개를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광대 새끼야 100원도 감사해야지. 10원도 감사하라고? 야 이 씨발년아 10원으로 뭘 할 수 있는데 벤트라 말해봐 이 개새끼야. 어? 물건 사다가 요즘은 뭐 네이버에서 그냥 100원씩도 막 퍼주는데 개새끼야 10원으로 뭘 할 수 있는데 미친 자식아. 10원짜리 본 지도 지금 몇 년이 됐다. 그 플라스틱 같은 그 동전 저 새끼는 진짜 재수없는 소리를 하네. 상자요? 아 라이터가 없네. 아. 아 라이터. 주영아 나 라이터 좀 줄래?
라이터가 다 떨어졌어요? 어 있다 있다 있어 있어 앉아도 돼 앉아도 돼. 그래도 요즘 좀 마음이 풀리는 게 유튜브가 다시 좀 회복세를 그리고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어요. 정답은 뭐였냐? 양으로 승부 봐야 돼. 1일 1영상 무조건 지키고 그렇게 해야 조회수도 막 올라가고 그러더라고. 영상 하나하나씩 질보단 양이다. 뭘 올리더라도 봐주는 사람들이 이제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앞으로 좀 더 상승세를 그려가야죠. 조회수 3-4만 달이라고 할지라도 3만 달이도 일주일 동안 영상 한 개씩 계속 올리고 매일같이 올리면은 그 긴 영상에 8분짜리 영상에 광고를 3, 4개씩 때려박으니까 그것도 무시할 게 못 돼요. 무시할 게 못 돼 진짜로. 왜냐면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아 100개 감사합니다. 남미손님 고맙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이제 또 CPM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구간 그런 게 아니라 그래프가 일정해. 처음부터 끝까지 봐준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게 이제 충성도거든요. 그게 이제 수익이랑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CPM이 높아야 돼요. 조회수보다는. CPM이 이제 계속 봐주는 거지. 풀영상은 그렇게 막 많이 안 돼. 풀영상은 그렇게 많이 안 돼. 생각보다. 근데 풀영상 반, 하이라이트 채널 반 이런 거지. 영상 길어서 그치? 영상도 길고 그러니까. 다행이지.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시청료 내포합니다. 아이고 맹금류 고맙다. 100개 나있다. 고맙다. 오늘 뭐 할 거냐? 뭐 계획에 대해서는 묻지 마십시오. 계획에 대해서는 6시까지는 무조건 방송을 하고 그 전까지 뭐 할지는 이제 흐름대로 가야죠. 예. 근데 제가 또 슬슬 똥말이 올라가. 나 왜 이렇게 자꾸 설사를 하지? 아 맞아, 낮에 짜장면 먹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많이 오늘 너무 많이 싸네. 게이지 오늘 안 찰 것 같은데. 아 죄송 소리 하지 마세요. 아 왜 열었어요? 아 좀 답답하더라고 나왔더니. 추워. 주영이 화장 안 해서 안 올 거예요. 그래서 택하려고 씻었어. 나중에 주영이랑 이 게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같이 게임하니까 좋아하더라고. 여러분들 파코피콘가? 뭐 그거 했었는데 이거 좀 재밌어 보이더라고. 그런 류의 게임인데 딱 봐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화원 장려 게임이라니. 이런 느낌으로 한국어도 있고 평도 괜찮더라고. 오늘 풍선 못 채우면 이거라도 하자고? 네가 뭔데 제시하세요? 후루꼬 뚜루꼬님? 네, 제시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마자마자님 감사합니다. 에드블룸 100개 나이다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응아 말이 없네. 아이고 SA쿤 이야 500개 너무 고맙네. 왔네 출첵. 그래도 40% 채웠네요. 주영아 아니다 오늘 올라온 유튜브 영상 잠깐 보고 계세요. 재밌다는 평은 많은데 제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예 이거라도 보십시오.